안녕하세요. 지난번 행복주택의 모든 것에 큰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게임을 보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여기에서 얼마나 가깝나요? 네, 흔히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지하철 승강으로부터 약 350m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 일대에 위치해 있겠죠. 자,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이 편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권 등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역세권이 아닌 곳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마련했습니까? 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마련됐습니다. 개발 여력이 남아있는 서울시내 역세권의 청년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확 높이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건가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요, 서울시가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이때 전체 물량의 일부를 서울시가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해서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8%에서 80%로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외에 나머지 물량은요, 민간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에만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요, 서울시가 민관과 협력해서 서울시내 역세권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지역이 무려 31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살펴드릴까요? 짜자잔, 서울시내 동서남북 이렇게 31곳이 현재 사업인가 완료 사업장입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텐데요. 어떤 정보냐 하면은, 아, 청년주택 당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